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여기 내 친구 로디를 데려왔어. 로디라면은 너희들을 구해줄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안녕? 나는 에디 친구 로디야. 내 친구 로디는 로봇이지만 마음씨도 착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거기서 금방 꺼내줄 거야. 얘들아, 조금만 기다리면은 내가 거기서 금방 꺼내줄게. 아휴, 그러면은 나는 로디가 구출을 하는 동안 잠깐 저기 올라가 있을게. 안전거리 확보. 너네들이 재채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나 로디가 지금부터 구출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 콧물쯤은 나한테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지. 로디야, 나 널 보니까 재채기가 갑자기 나올 것 같아.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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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이 뽀로로가 나한테 재채기를 했네. 하지만 나한테는 콧물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후후를 털어버리면 그만이지. 야 없어져라. 우와 너 진짜 짱이다. 어 근데 그거 다 크로이가 뒤집어 썼네. 야 크로아 너 괜찮아? 아 누가 나한테 또 콧물 준 거냐 크롱. 아이고 죽겠다. 오 미안해 크롱아. 내가 털어내다 보니까 그만. 아유 그러면 크롱이부터 구해줘야겠다. 크롱아 조금만 기다려. 나는 콧물이 몸에 안 묻으니까 너를 금방 구해내줄 수가 있어. 자 몸에 묻은 콧물을 내가 슥슥 닦아줄게. 쓱쓱 쓱쓱 쓱쓱. 아유 파란색 콧물 엄청 많이 묻었네. 쓱쓱. 짠. 야 그럼 이제 나가자 크롱아. 자 크롱이 구출 완료. 크롱아 넌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뽀로로도 금방 구출해 올게. 구출하러 갑시다. 구출하러 갑시다. 자 뽀로로도 몸에 묻은 콧물을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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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 콧물 콧물. 뽀로로도 구출 완료. 짜자자자자자. 로디 너 진짜 짱이다.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 자 그러면은 또 구출하러 갑니다. 구출하러 갑시다. 아이 근데 잠깐만 얘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내가 하루에 다섯 끼를 먹기 때문에 조금 그래. 체력이 방전되는 것 같아. 큰일 났네. 로디의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 어떡하지? 로디야 조금만 누워있어. 충전. 아예 좀 누워있었더니 다시 에너지가 충전됐어. 자 그럼 다시 구출 작전 시작. 아유 포비는 좀 내가 거칠게 구출했네. 아유 어쨌거나 구출 성공. 야 여기서 어떻게 나왔지 내가? 야 너 진짜 힘세다. 야 너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나 보다. 내가 웬만하면 그냥 구출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도 내가 구출하러 갑시다. 구출하러 갑시다. 루피하고 패티가 남았네. 자 몸에 묻은 콧물을 쓱쓱 쓱쓱. 너네들은 가벼우니까 두 명을 동시에 구출하겠어. 쓱쓱 쓱쓱. 나 지금 묻히는 거야 떼주는 거야? 아이 물론 패티야. 아이 물론 떼주고 있는 거지. 좀만 기다려. 쓱쓱 쓱쓱. 자 패티도 한 손에 그리고 루피도 한 손에 들고 구출 완료. 나에게 콧물쯤은 아무렇지도 않지. 오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많은 콧물들을 어떡하지? 근데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이 콧물들로 우리 수영장을 만드는 건 어떨까? 이 콧물들이 미끌미끌하니까 위에서 다이빙하면은 엄청 재밌을 거야. 나도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짜잔! 내가 콧물들로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커다란 바구니를 준비해왔지. 하하하. 여기다가 이 콧물들을 담아서 위에서 다이빙하면은 진짜 재밌을 거야. 완성! 나 로디한테는 이런 거는 아주 쉬운 일이라고. 근데 니네들 거기 옥상에 우리는 다이빙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자 그럼 1번 타자 뽀로로 다이빙 하겠습니다. 뿡덩. 아
이거 엄청 물컹물컹하고 출렁출렁거려. 이런 느낌 처음이야. 어, 뭔가 재밌겠다, 크럭. 아, 나도 빨리 뛰어야지. 크럭. 아, 진짜 이거 출렁출렁거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크럭. 그런데 뭔가 재밌다, 크럭. 계속 손가락으로 그렇게 해줘라, 크럭. 손가락으로 하니까 더 출렁출렁거린다, 크럭. 자, 그러면은 루피랑 에디, 패티는 순서대로 다 다이빙 시작! 오, 마지막 타자가 나네. 어, 나 그럼 포비도 다이빙 시작. 야, 이거 엄청 출렁출렁거려. 어이, 물컹물컹. 어이. 어? 우리 이렇게 다이빙 하긴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어, 얘들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다리를 갖다 놔줄게. 이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가면 되지. 어? 그러면 나 로디가 먼저 올라가 볼까? 얘들아, 나 보이니? 여기 사다리 갖다 놨으니까 여기로 타서 올라오면 돼. 아, 그런데 여기서 사다리까지를 어떻게 가냐고. 다시 우리 콧물에 갇힌 거 아니야? 아, 뽀로로,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정 못 나오면은 제가 손으로 건져내 줄게요. 왜냐면은 우리는 또 다음 화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다음 화에는 엄청 무시무시한 악어가 나옵니다. 그 악어 때문에 뽀로로 친구들이 엄청 먼 데까지 가거든요. 꼭 다음 화 17화도 기대해 주세요.